최근 진행 중인 개헌 논의에서 5.18 민주항쟁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5.18 등 민주항쟁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 등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국민운동 전국본부 김선출 상임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5.18 민주항쟁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기 위해 범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말씀을 해주시죠. 예, 30년 만에 개헌이 이루어지는 즉 국면인데 5.18은 다 아시다시피 한국 군대사의 금자탑입니다. 지금 4.1부까지만 이야기가 되고 헌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제 새로운 헌법에서는 한국 현대사의 금자탑이었던 이대한 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꼭 넣어야 된다. 이래서 국민한테 제안을 한 겁니다. 네. 처음에 제안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아시다시피 저희는 그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민주정부를 수립했는데 이때 촛불이 염원이 헌법에 수렴이 돼야지 제도화되고 시스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촛불 정신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게 헌법이 규범화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전국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광주가 제안을 해서 서울, 경기, 대전, 전북, 부산 이렇게 해서 지금 전국 조직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앞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요. 왜 헌법 전문에 5.18 항쟁이 들어가야 하는지 이유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시대 정신과 역사 어적인 측면에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4.19 이후에 60항쟁 거치고 이번에 촛불 혁명까지 됐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촉발 계기가 된 게 5.18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담아져야 된다 하는 부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60항쟁은 포함이 되고 그리고 5.18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 개헌특위에 각 정당이 참여해서 자문위원들을 섭외해서 그 의견들을 종합을 한 건데 네. 자문은 자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5.18 부분을 지역적인 문제 또는 국민적 합의가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설문에 의하면은 5.18 부분이 가장 첫 번째로 헌법 전문에 규범화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5.18 행사를 비롯해서 후보 때도 그랬고 5.18 이번에 37주년 기념식에 와서도 강조한 바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개헌 부분이 본격화 됐기 때문에 네. 당연히 국민적 염원에 의해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분들 위해서 서명운동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희들이 온라인상에서 간단하게 자기 신분과 이름을 쓰면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네. 그래서 검색에서 5.18 헌법 이렇게 뭐 간단히 치시면은 바로 될 수 있고 저희들 온라인상으로 광범위 지금 유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저희들 여기나 터미널 또는 등산로 입구 특히 뭐 증심사 입구라든가 네네. 이런 데서 공개적인 행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도민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